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은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시험용이거든요. 두 번째 집은 행운아들을 키워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은 민경원, 신소연 두 분의 안내로 예술이라는 고차원의 매개체와 그들이 터득한 자기 개발의 기법을 토대로 장애 청년 예술 지망생들을 존재의 뿌리로부터 일깨워서 인생을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은 자기 극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라고 생각해온 것은 환경의 산물이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극복은 자기라는 장애물을 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장애물 넘기. 매 순간 시도하는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즉 우주와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첫째로 자기 초월을 위한 항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둘째, 배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셋째로 실천하는 것을 예술적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자기 초월은 자기 탐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고 자기 탐사는 자기에 대한 솔직함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함이란 의식 속에 떠오르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면들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인정하는 것은 두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초월의 자리에서 자랑스럽지 않은 자기를 직시하면 불편한 자기의 모습은 이 세상에 와서 처음 받아입은 지구복, 대량 생산품 복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이감이 생기고 그 순간 현존의 빛이 비칩니다. 솔직함은 진리라고 부르는 신선하고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존재에 대한 솔직함의 표현은 보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예술입니다.